화훼와 상생을 향해 가던 4.3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째,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 연설회. 이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했고,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의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이후 SNS에서는 4.3 평화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4.3을 왜곡했다는 논란에도 태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이 자신의 주장을 호도하고 있다며 4.3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에 이어 경남 연설회에서도 사과는커녕 4.3이 김일성에 의해 일어났다는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합의로 인정된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과 안철수 후보도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3의 상처가 진심으로 치유되길 원한다면 태영호 의원의 망언과 같은 일이 되풀이된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태영호 의원을 당장 제명하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위성군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태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도민들과 유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다시 항변 아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영호 의원이 4.3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